됐어. 응! 자신 있다! 미친 엑스 두 명이 만나서 일어나는 유쾌하고 가슴 절절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 강추 꼭 봐주길 바랄게. 열심히 해볼게. 아 갑자기 이렇게? 알았어. 오케이. 안녕. 이거 춤춰야 되는 거 아니야? 민경? 나? 아, 그 옆집에 이상한 남자? 왜? 왜? 그 남자 되게 이상해요. 아~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태가 확실해요, 확실해! 민경이가 문제가 좀 있어서 도망치듯이 모든 걸 정리하고 숨어 지내려고 온 아파트인데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지.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호이처럼 나를 지켜주는 강아지인데 연기를 진짜 잘해. 공공님이 호이가 우리 드라마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다 라고 했으니까 호이의 연기력도 기대해도 좋아. 아까도 좀 제법이더라?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 왜냐면 부조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옆집 남자도 굉장히 이상하거든. 그 사람만 만나면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막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몇 번 싸운 적이 있긴 한데 그 전적으로 그 남자 잘못이고 막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늘 이성적이지. 자랑이다. 한 15%? 나는 이상하지 않아. 난 no. 해치지 않아. 민경이는 무서워. 이해해. 그렇게 된 아픔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데 나는 괜찮아. 아 이런 그 나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걔는 그 깜빵이 가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히오가 이제 그 빨간 팬티 상황에서 굉장히 멋있게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있어. 기대도 좋아. 하트 뿅뿅. 주소! 아저씨 뭔데? 흥 아우라 아래. 이게 뭐냐면 그 살려달라는 거야. 이거 몽골에 가면은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많이 배워놨으면 좋겠어. 누구든 다 도와줄 거니까. 최근에 지금 제일 불안한 건 지금이야, 지금. 막 불안해. 아, 카메라가 막 다 나를 보고 있네? 막 심장이 오 많은데 가스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그렇고 낯선 남자도 그렇고 초인종 소리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옆집 남자 걔도 좀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웬만한 외출 같은 건 잘 안 하고 있어. 산책 가자 산책. 네 유튜브인데 이걸 보고 있다면 오소소에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 내가 금시초문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팬분들 눈에는 늘 예쁘고 잘 멋있으니까 그런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치만 글쎄 내가 예뻐서 그래? 그것도 내가 맞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서 10년 뒤에 다시 있게 됐으면 좋겠어. 아, 네. 내가 제일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우님인데 바로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성우님.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그중에서 미스테리 추리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만 해볼게요. 내 생각엔 나는 혈액형 세대인가 봐. 너무 길고 뭐 모르겠어. 어려워. 근데 뭐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 됐어? 아무 생각이 없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생각을 비우자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고 자연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이상형이 마동석, 펄크 뭐 이런 사람인데 왠지 듬직하고 나를 막 지켜줄 것 같고 그런 남자가 이상형. 우연성으로 돌아왔어. 아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나는 넷플릭스 되게 오래전부터 팬이었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든지 뭐 기묘한 이야기 최근에는 브리저튼 같은 것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드라마가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다니까 너무너무 영광이지.
미구역에 미친 X 많이 기대해주고 나 오연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 그럼 안녕.